맹꽁이의 뿌리 찾는 중국어. 자 29회입니다. 벌써 이거 29강. 자 오늘 또 새로운 단어를 배우러 가겠습니다. 야, 맹이야, 우리 꽁이랑 같이 가봅시다. 네. 네 오늘 배울 글자는 여잔여야. 원래는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는 계집녀라고 그랬었어요. 계집녀. 계집녀. 요즘같이 그 젠더 이슈가 아주 많을 때 계집녀 하다 큰일 나지.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여자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자여가 어떻게 형성됐나 봤더니 여자가 예쁘게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래. 참 예쁘게 보이지?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예쁘게 보이잖아. 보인다고 빨리 예, 얘기해. 보입니다. 그래야지 넘어간단 말이야. 너무 예쁘게 그것도 보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을 아주 형상화한 거야. 또 공손히. 그렇게 보면 보여. 그러게. 예쁘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 형상한 거야. 자, 그럼 오늘 여자 여자를 배우러 중국어 갑니다. 발음 뉘이 뉘, 뉘이 뉘, 뉘이 뉘. 여자여 네, 오늘은 여기 다음 해당되는 단어 또 배우러 갑니다. 딸 女儿 뉘얼, 女儿 뉘얼, 딸 女儿 뉘얼. 딸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다. 女儿是妈妈的小棉袄. 니얼스 마마더 샤오 미에나오. 여기에서 이제 니얼스는 니얼은 딸이고 딸이고 스는 스는 이이다. 이다. 마마 마마는 엄마. 엄마의 더는 의. 엄마의 小棉袄. 여기서 샤 작은 샤오가 작은 棉袄. 미에나오. 미에나오가 섬저거리. 조골이 섬저거리. 예. 조끼 뭐 이런 거 얘기 조끼. 그렇지. 이런 거 조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미에는 이제 솜이고 어는 뭐 조끼 저거리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럼 방금 딸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 됐는데 왜 섬저거리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인지 궁금하지? 안 궁금해. 여기서 왜 저기 아니 왜 조그만 조끼가 왜 엄마의 친구요? 이게 그냥 그 뜻으로 보면은 小棉袄가 작은 섬저거리가 상상을 해봐도 입으면은 몸에 살짝 딱 붙잖아. 이게 그 뜻이 딸이랑 엄마랑 너무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부분도 있고 딸들이 항상 또 엄마도 많이 잘 생각해주고 서로 소통도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항상 중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해서 딸은 엄마의 이게 그냥 그대로 하면 섬저거리다. 실은 이제 엄마랑 가장 친한 친구다. 이제 하기에는 요즘 보면은 아들은 대화가 안 되지. 그래도 딸이 조곤조곤 와가지고 그렇지. 떠들어줘야지. 또 얘기도 되지. 꽁이는. 그렇지. 뭐 나도 근데 뭐 딸이 더 좋아. 그래서 또 딸바보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 조끼의 비유를 했구만.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아주 흔히 잘 쓰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거 이상해하지 말고, 딸이 왜 솜저거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딸이 엄마랑 하도 잘 통해서 엄마가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재밌는 표현이네.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세요. 자. 女儿是妈妈的小棉袄. 니얼스 마마더 샤오미나오. 女儿是妈妈的小棉袄. 니얼스 마마더 샤오미나오. 女儿是妈妈的小棉袄. 니얼스 마마더 샤오미나오. 자, 오늘은 니얼 니얼 딸. 여자아이를 배우고 다음 단어도 배우러 갑니다. 여학생, 女生, 女生 女生, 女生 女生. 女生 보통 이제 학생 하면은 이제 学生인데, 女学生이라 했는데, 근데 보통 그 学자는 빼고 女生이라고 봐. 여성 할 때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아니야, 남성 여 틀려. 여성 틀려? 하면은 女性. 아, 그때는 그 싱. 성별 성자를 쓰는 중계 뒤에. 이렇게 女성 할 때, 이성 쓸 때만 보통 여학생을 그렇게 돼. 학생 할때 학생을 그 빼고 학자를 싱. 빼고 앞에 그냥 성별만 가리키는 여자 넣어서 여학생인데 女学生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女성이라고만 그 하거든. 한자가 틀려지네. 틀려지는 게 한자가 이제. 오케이. 반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빨리 女生 比男生 多. 반리 女生 比男生多。班里女生比男生多。반리 女生 比男生多。이거 班里 이 이거 반은 이제 반은 반. 반이지. 반 안에. 반에 이제 여학생이 여기서 비는
보다 이제 남학생보다 남성은 이제 남학생 남학생보다 두어는 많다. 여학생이 많다. 여학생 많다. 네. 그런 반리 女生比 남성多. 반리 女生比 남성多. 근데 그러니까 중국도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막 남자 날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이 많아졌지. 이제 남자가 많아졌지. 아니 저기 여성이 많아졌지. 여성이 많은 거지 남자 낳을 때까지 한다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지 옛날에 그렇지 애를 그러니까 여성이 많은 거 아니야 아들을 자꾸 낳으려고 아들을 선호하면서 줄줄이 낳다 보면 꽁이야 왜 그러니 자꾸만 지금을 생각해서 그래 지금 지금은 남녀 비리가 많이 이게 흐트러져가지고 남자가 훨씬 많거든 여자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을 얘기했으니까 지금 막 이게 하나만 낳게 되니까 지금은 남자가 많나? 남자가 훨씬 많지. 그래서 나중에 호랍이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참 그 요즘은 세월이 변해가지고 딸 낳은 사람은 해외여행 가고 아들 낳은 사람은 구박받는데 나중에 커서 키우기 나름이야. 자식 농사는 딸이든 아들이든. 근데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뀐 거야. 뭐 그렇지. 다 그런 뭐 그렇겠냐마는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거지.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키우냐 중요하다 이제 그럼. 그게 많이 간 거지. 자, 자 한 번 더 따라 읽고. 班里女生比男生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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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班里女生比男生多. 班里女生比男生多. 오, 이제 잘 따라 읽는다니까. 자, 오늘은 여자요. 큰일 나네. 큰일 납니다. 명이야, 왜 그러셔?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냥 나가기. 있기, 없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